치즈를 이제 양파를 하고 마늘 갈아가지고 거기다 버터하고 마요네즈를 갖다가 넣어서 거기다 바른 다음에 빵에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 치즈를 얹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블루베리 아주 큼직한 블루베리를 또 며느리가 부쳤네요. 양파하고 감자랑 좀 마늘을 또 농사지어서 부쳐줬더니 며느리는 이렇게 큰 블루베리를 아주 엄청 커요. 이래 우리 밭에 마당에서 키우는 블루베리는 이것의 한 절반도 안 돼요. 3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이건 엄청 크네요. 블루베리가 아주 충실하고 맛도 좋고 살집이 좋아요. 큰 블루베리가 엄청 커요. 큰 블루베리를 큰 박스로 하나를 보내서 지금 그래 지금 이게 빵을 치즈 녹여서 이제 구워지면은 59가 먹을 거예요. 이게 간식으로 참 좋겠죠? 블루베리는 굉장히 건강에도 좋고 안토시안 색소가 들어있어서 우리 건강에 엄청 좋은 그런 혈관 청소도 좋고 혈압이라든지 그런 데도 굉장히 좋은 영양가 높은 좋은 식품이 되겠죠?